네, 신년 들어서 뭐 개봉 영화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요새 영화를 좀 보셨나요, 선생님? 그거 기대작은 있죠. 그, 네. 그 일본 만화 네. 총몽을 이제 네. 영화한 거죠. 우리 제임스 카메론 그쪽 저기서 네. 한 거, 알리타인가? 아 그렇군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트 레인저를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또 올해 또 상반기에 또 어벤져스 다음 편이 또 네.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 다음 네, 거 다음 거가 4월인가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못하네요, 그냥. 네, 그리고 지금 현 뭐 현재 극장가에서는 뭐 한국 영화로는 뭐 PMC 더 벙커, 뭐 스윙 키즈, 네. 네, 또 아직까지도 그 완벽한 타인 계속 네. 그 상영 중이고요. 뭐 보헤미안 랩소디는 천만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미있는 영화들이 참 많은 그런 연초입니다. 그 옛날에 88 올림픽 그때쯤에서요. 퀸이 온다 안 온다 아. 말이 많았는데 퀸은 안 오고 여왕님이 오셨어요. 진짜 여왕님이 오셨군요. 그 퀸 말고 네. 다른 퀸이 오셨어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좀 대신 또 이제 그 프레드 머큐리 돌아가시고 나니까 영화가 오셨네요. 영화가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퀸의 네 명을 다 못 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워낙에 이제 볼거리 많은 그런 극장가에서 네. 날 추운데 너무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씩 극장 나가서 네. 재밌게 영화 단편씩 보시고요. 그리고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재밌는 드라마들도 요새 많습니다. 네. 요새 뭐 스카이캐스터 선생님은 요새 좀 말씀 들어보셨어요? 난리 네. 났습니다, 요새. 뭐 대학교를 보낸 네네네 뭐 상류층의 네. 그 교육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새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1. 몇 프로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20%에 가까워지고 있는 JTBC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저는 그거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에 아람브라 궁전도 네. 예 그렇죠. 예. 예전에 타임슬립물에 예. 상당히 히트를 쳤던 예. 드라마였던 나인의 작가가 아, 네. 어쩐지 네, 좀 W도 됐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람브라 궁전도 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참 볼거리가 많네요. 재밌는 볼거리가 드라마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낮지 않고 드라마가 요즘 높아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수준이 높이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다른 이제 종편 방송에서 워낙에 퀄리티 좋은 드라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네,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도 드라마에서 또 열심히 음악을 또 만들 테니까 재밌게 드라마 봐주시고요. 음악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네, 수주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 하늘 보내. 슈퍼 사운드. 예. 네, 많이 수주가 들어오는 하늘 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영화 드라마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영화 속에서 갓 꺼내 올린 것 같은 바로 그런 앰프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참 뭐랄까 이 와인 에디션이 색. 와인 색깔 에디션이 진짜 이 딱 팩토리 스페셜런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유니크한. 옵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앰프에 대해서 사실 디럭스 리버브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그냥 이 디자인 때문에라도 이게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앰프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들 만큼 정말 예쁜 외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저기 블랙 트위니볼브의 동생이죠. 네, 블랙 그 저 색상이랑 비교해서 딱 보면은 정말 이 빈티지하고 네. 고풍스러운 외관이 상당히 포인트가 돼요. 앞에 이런 갈색 트위드의 와인 색깔까지 아주 특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앰프는 뭐냐? 65 디럭스 리버브 FSR 와인 P12Q 22W 모델입니다. 굉장히 스펙이 독특하죠? 이게 뭐냐면은 1960년대에 이제 팬더에서 다양한 앰프를 만들고 있을 때 65년도에 출시했었던 디럭스 리버브의 팩토리 스페셜런 버전입니다. 이게 당시에 모델명이 AB763 이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개인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틀즈 에비로드 등의 명반에 이 사운드가 이제 수록이 되면서 당시 큰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리고 젠센의 12인치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워낙에 개인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톤 자체가 개인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앰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2012년도에 한번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때 약간 충격적인 한 줄 평과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애초에 점수 체계도 다를 네, 때였고 해서 5점대였고요. 점수를 뭐 참고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선생님이 2012년 7월 19일 날 기어타임즈 301화 언제 기억도 나지 않는 301화 네. 예 선생님이 개인이 필요 없는 기타리스트라면 무조건 사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개인이 필요 없는 기타리스트가 있냐 말이죠. 아니 한 두 명 있겠죠. 아니 몇 명 찾다 보면 한 두 명 있겠죠. 있겠죠. 그 두 분들 예. 사시라고 저희가 두 대 정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장철용 선생님 샀을 거야. 아 그때 개인 필요 없으시잖아. 네 개인 필요 없으신 분들 예. 선생님 그리고 그때 5점 만점에 4점 되게 고득점 주셨어요. 예. 저는 그 한 줄평 받아서 대체 누가 쓰라는 거야. 나는 한줄평으로 1.5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 이 클린톤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앰프이긴 하지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예, 클린톤이 진짜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나죠. 클린톤 정말 예쁘고 멋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 그럼 개인 사운드를 없잖아요. 없죠? 네. 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앰프 이외의 사운드를 메이킹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 페달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이펙터 뭐 저기 뭐 멀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무작정 가져가시면요 그냥 거의 맨밥에 간장 찍어 먹는 느낌으로 음악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와우라도 한번 넣어볼까요? 야 진짜 좀 빈티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살짝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스펙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브 전체 풀 진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리앰프에 12AX7이 4개, 4개. 그리고 6V6 네 6V6 파워 2개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인치 젠센의 P12Q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와트는 22와트. 네. 보통 뭐 15 아니면 30 이렇게 되는데 그 딱 중간 지점을 잡았어요. 22와트. 높이는 44.5cm. 그리고 너비가 62.2cm. 그리고 깊이가 24.13cm. 뭐 네, 여러분들이 딱 잘 알고 계시는 그 사이즈 나오고요. 무게는 19.05kg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노브 구성 살펴볼게요. 노멀 채널이 있고 비브라토 채널이 있는데 각 채널마다 두 개씩의 인풋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인풋이 네 개가 됩니다. 이쪽에는 기본 노멀 채널 해서 여기는 게인이 일반적인 우리 패시브 기타 꽂으실 때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레스 게인 인풋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액티브 쓰실 때 네, 액티브 고출력을 쓰실 때 고출력에 적당하게 볼륨을 살짝 다운시켜주는 네. 노브가 여기 단자가 2번 단자가 되겠고요. 네. 비브라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멀 채널에서는 볼륨과 트래블 베이스의 2밴드 이퀄라이저 네. 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네, 뭐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볼륨과 2밴드 이퀄라이저의 리버브 그리고 스피드 인텐시티 이렇게 이게 비브라토다 네. 뭐다 설명도 없이 네. 그냥 무작정 스피드 인텐시티라고 써 있어요. 네. 돌리면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심지어 전면부에 파워가 없어요. 어디서 키느냐 하면 뒤에 똑딱이도 굉장히 여기. 특이하게 네, 파워랑 네. 스탠바이랑 이렇게 여기 달려. 여기 파워 스탠바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풋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네.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풋스위치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 지금 트윈 리버브와 호환이 되는 풋스위치입니다. 네. 그냥 빼왔어요 거기서. 여기는 비브라토 리버브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래서 리버브를 여기서 누르시면은 지금 리버브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눌러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뭔지도 모르고 스피드 인텐시티라고 써 있었던 건 바로 이 비브라토고요. 비브라토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풋스위치가 없으면 못 씁니다. 못 씁니다. 네, 풋스위치는 동봉이 되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노멀 채널은 정말 말 그대로 노멀이고 여기서 살짝 하이부스트가 된 게 비브라토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패시브 악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번, 꽂으실 1번. 구멍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다 기본 놓으실 거예요. 자, 볼륨은 3.5 정도 놓고요. 네. 그리고 트래블과 베이스 전부 다 5 중립에 맞춰놨습니다.
사운드를 잡으면 이런 느낌으로 사운드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오, 좋다. 이 앰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톤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 네. 리버브 들어볼게요. 자, 디럭스 리버브라는 이름에 걸맞게 리버브가 굉장히 디럭스한데요. 2.5예요 지금. 3만 대도 이 난리가 납니다. 디지털 리버브? 뭐 이렇게 세? 오우. 충격을 줘도 쾅 울리겠죠? 오우. 네. 10. 오우. 리버브는 참 정말 멋집니다. 과하고요. 네, 과해요. 자, 그럼 이번엔 비브라토 들어가 볼게요. 인텐시티를 좀 덜 주고 스피드부터 이게 5 스피드 정도 됩니다. 7 가장 빠른 스피드 다다다다다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스피드를 5에다 놓고 인텐시티를 5부터 좀 잘 들리기 시작해요. 한 3 정도 놓으면 는 건가 안는 건가 이런 느낌이고요. 5 넘어가면서도 확실히 활성화가 돼서 10으로 가면은 이제 숙취 사운드, 완전 끊기죠 사운드가. 하,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퀄리티의 비브라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스위치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사운드를 레드락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장치를 이용해서 레드락을 한번 딜레이? 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자, 이게 앰프 자체에서 나는 사운드였으면 그때 제가 1점을 줄 수가 그러니까 없겠죠. 5점을 주셨겠죠. 네. 자, 이번에는 바로 싱글 코일로 바꿔서 모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욕을 하는데, 네, 오늘은 세스러브 욕을 하는데 제가 자의적으로 갖다 놨어요. 네, 너무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좀 들어볼 수 있는 네. 사운드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싱글이 잘 어울리네. 확실히 싱글이 잘 어울려요 정말. 자, 트레블을 살짝 부스트한 EQ잉이고요 반대로 베이스를 부스트한 EQ잉입니다. 중립입니다. 리버브. 리버브는 2에서 3 사이만 놓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비브라토도 한번. 아이고 이게 참 좀 노스탈자를 자극하는 그렇죠. 낙원상가 소리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 순대국집에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나는 소리 광고. 네, 맞아요. 순대국집에서 계단 올라가. 지금은 그 순대국 골목도 없어졌죠. 예, 정말 아쉽습니다. 네. 노스텔젤을 자극하는 바로 그 네. 유토피아 스토어 네. 사운드. 네, 낙원생가. 좋아요. 네. 역시 좋습니다. 레드락스 참 좋네요. 네. 이게
그렇죠. 어느 뭐의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외부의 힘을 많이 빌린 사운드라. 어쨌든 아까 들었던 그 클린턴 사운드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 디럭스 리버브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년도에 나왔으면 그때는 그냥 앰프 소리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뭐 딴 게 없잖아요. 근데 한 세기가 지나니까 다시 이펙터의 시대가 오니까 잘 어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한 바퀴가 돌았네요. 정말 잘 지은 맨밥 같은 느낌의 그런 앰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찬을 알아서 곁들여 먹어야 하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밥맛만큼은 최고다. 옛날 가마솥에 지은 정말 맛있는 찰진 그런 클래식컬한 밥맛. 네, 디럭스 리버브 잘 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동 가능한 트윈 리버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가능한 트윈 리버브. 저는 디럭스 리버브 와인. 와인. 디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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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리와. 다 디리와. 네. 다 디리와서 옛날에 그 과거에 이런 사운드의 매력이 있었다라는 걸 한 번씩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다크하고 깨끗한 앰프가 요즘 더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이렇게 마샬이나 메사부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빈티지하게 갈 거면 이 정도는 가야 내가 빈티지하다. 빈티지를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몇 대? 몇? 짜링. 7.5, 8.0. 그렇습니다. 8.0, 7.5 이렇게 나왔고요. 정말 뭐 지금 이 7.5는 사실 정말 후하게 어점수를 드린 거고요. 활용도는 정말 낮습니다. 정말 낮습니다. 8.0이라고 저도 한 7.5 정도 주려고 그랬는데 이펙터랑 궁합이 좋아서 한 0.5 더 오늘 드린 것 반찬이 괜찮아서 그냥 반찬이 밥에 점수를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단지 멋이 있고 과거의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사운드 때문에 저희가 웃점수를 많이 얹어준 거지 범용성, 활용도 이런 키워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들떠도 보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연습용으로 쓰시기에도 뭐합니다. 연습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기타가 딱딱 끊어져갖고 기타 실력을 퇴보시키는 퇴보시키는 멘탈을 퇴보시키는 바로 자신감을 제로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다 준 다음에 까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감당 안 되실걸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두 분을 찾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디럭스 리버브 와인 조 선생이랑 장 선생만 써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분 그 두 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별명에 재즈라는 글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거들떠 보시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지만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앰프 빈티지의 끝판 디럭스 리버브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